웹툰 작가 귀한84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인 그는 가파른 구독자 상승세를 보이며 실버 버튼을 단숨에 거머쥐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안으로 50만 명은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한84의 유튜브 채널 인생84는 지난해 7월 29일 영상을 끝으로 활동이 멈춰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죠. 이는 귀한84의 웹툰 복화강의 10년 끝에 연재가 종료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귀한84는 차기작이 아닌 심을 선택하면서 유튜브로 영역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컨텐츠는 일상을 비롯해 추억회상, 애드리브를 가미한 꽁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던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어느덧 1000만 뷰에 육박한 상태죠. 귀한84의 유튜브 채널은 근 두 달 사이에 35만 명의 구독자가 상승했습니다. 첫 영상 당시 구독자는 3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12개의 영상이 올라온 지금 구독자는 38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MBC 나 혼자 산다가 쏘아올린 왕따 논란이 한몫 거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연치 않게 맞물린 왕따 논란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면서 귀한84의 유튜브 채널에 유입된 구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각각의 영상에는 왕따 논란과 관련해 귀한84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유튜버로 새 출발을 시작한 귀한84. 과거 한 방송에서 악플로 인해 4년간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밝힌 그가 유튜브를 통해 이전보다 나은 행보를 걸을 수 있을까요?